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리코쉐 로봇입니다. 한 명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퍼즐형 게임이고요. 목표 지점까지 해당 색깔 말을 최소한의 길로 이동시켜서 목표 지점에까지 도달시키는 퍼즐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가 있는데요. 4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뒷면이 서로 달라서 앞뒤 조합을 달리해서 가운데 쪽에 이렇게 모아서 붙여둡니다. 요 모양 붙여놓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인데요. 이거는 각 개인이 소유하는 건 아니고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색깔에 따라서 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말은 아닙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요 검정색 말은 추가로 난이도를 달리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로 배치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 해당 색깔 처음 위치를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처음 위치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요 토큰이 있습니다. 토큰 아래쪽에 두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목표 토큰입니다. 목표 토큰을 많이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플레이 방법은 이 목표 토큰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서 가운데 둡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노란색 말을 움직여서 요 목표 지점까지 최소한의 횟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길을 찾은 사람은 자, 손을 들거나 표시를 해서 몇 번에 갈 수 있는지 횟수를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위치되어 있죠. 자, 이 리코쉐 로봇은 중간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벽이나 다른 말이 있을 때만 멈추고 계속 지나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위쪽으로 한번 쭉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면 벽에서 멈추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총 3번이겠죠. 자, 3번 만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 중에 3번보다 더 적은 횟수로 갈수 있다면 자,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할수 없다, 아무도 못하고 패스를 한다면 이것은 3번 만에 가장 적은 횟수로 이동한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뽑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 번에 이 목표 지점까지 갈수 있다면 이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최소한 2회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자, 말을 이동할 때 해당 색깔 말만 이동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색깔의 말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노란 색깔 목표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자, 빨간색 말을 이용하면 더 빨리 갈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 말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멈추게 합니다. 다른 말 있으면은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한 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말. 자, 이렇게 이동해서 두 번, 그다음에 목표까지 세 번.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 이용하는 것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사선이 있는데요. 이 색깔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같은 색깔 말이 이동할 때에는 지나쳐 갈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색깔 사선으로 된 부분은 지나쳐 가서 멈추게 되고요. 자, 만약에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이 사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튕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튕기는 게한 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색깔에 따라서 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 활용하시면 횟수를 줄여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색깔은 통과하고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 튕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장 적은 횟수를 불러서 요 토큰을 가져갔다면 자, 여기 이동한 요 말의 위치는 다시 재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재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토큰을 뽑아서 올려둡니다. 이번엔 연두색이네요. 연두색 말이 여기에 갈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찾아서 숫자를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8개면 8개, 6개면 6개,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 목표량을 정해서 목표량을 먼저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이코쉐 로봇은 여럿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심화되어서 너무 머리 아픈 게임이 될수 있는데요. 경쟁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문제를 여럿이 협력해서 풀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혼자 혹은 여럿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즐 게임 리코쉐 로봇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